자, 이 두 선수의 첫 만남은 2005년 7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제 이호녀 선수 정말 그 본자의 모습을 느꼈었고, 네. 송병우 선수는 아직 용이 아니었었거든요. 이무였었거든요. 그렇죠. 한창 신이었던 송병우 선수를 이호녀 선수가 제압한 경험도 있었고, 가장 최근만 본다면 또 이호녀 선수가 송병우 선수 상대로 굉장히 기세 좋았던 선수를 감안했었기 때문에, 네. 양 선수의 경기가 굉장히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송병우 대 이호녀의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자, 송병구 선수의 모습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11시 지역을 가진 송병구. 그리고 예, 여기는 바로 이윤현 선수의 땅입니다. 네, 러시아워. 프로토스와 테란, 둘 중에 어느 종족이 조금 더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사실 테란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물론 뭐 그걸로 인해서 프로토스가 진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송병구 선수는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러시아워에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정상급에 있는 프로토스들은 맵을 가리지 않아요. 예.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정말 어느 종족 주문하고 다 정말 정상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은 맵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예. 플레이 항상 최상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맵을 보고 출전했다기보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딱 나간 선수가 송병우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불펜에서 몸을 푸는 선수는 아마 제가 보기에 10중8구 아마 허영무 선수 쪽은 삼성 쪽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유메이드 쪽은 박성규 선수 쪽이 아닐까. 그렇죠. 네. 거의 뭐 100%죠. 네, 그렇죠. 사실 걸음잖아요. 예, 유메이드 폭스에서도 유현 선수가 물론 에이스이긴 하지만 프로리그에서는 정말 박성규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테란 쪽을 담당하고 막 승을 주구장창 챙기고 있었거든요. 자, 프로브 들어옵니다. 프로브 가로막히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계속 쪽으로 아, 자, 막을 예. 것 같은데요. 막을 것 같은데요. 쪽으로 코너들이 되지 않을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게스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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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러시 성공했습니다. 예. 아, 이거 이윤현 선수 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예. 이런 거 잘하거든요, 송병구가. 그렇죠. 정말 송병구 운영력에 있어서는 타의 수정을 정말 불허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초반부터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시작하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럭스 견제하는 그 타이밍에 프로브가 그냥 지나쳐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이제 이윤현 선수가 조금 SCB를 게스트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약간 늦었어요. 네. 비춤거렸어요. 자, 어시미네이터로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게스트동을 파괴하더라도 순간적인 정말 순발력 싸움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아, 그 순발력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조토 프로브거든요. 오, SCB를 잡혀서 이거 보니까 아, 여기까지 잡히면 기분 나쁘죠. 예. 네. 기분 나쁜데요? 자, 네, 사이먼 스코어. 송병우 선수가 사실 이윤현 선수가 상대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저러고 나서 또 미네랄 파고, 자, 이거 눈치 싸움이에요, 네. 눈치 싸움. 자, 게스트 한 바구니 들고 나서, 야, 리파이너리. 네. 네, 잘해놨네요. 예, 네, 별로 그러니까 지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윤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SCB 향기를 게스통 위쪽에 배치시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 게스통이 파괴되자마자 SCB를 아래쪽에 붙어있을 경우에는 부비적 되면서 그렇죠. 게스통을 못 짓습니다. 네, 못 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게스통 위쪽에 일꾼을 놨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런 순간적인 이윤현 선수의 컨트롤 센스도 빛이 났네요. 그렇죠. 예.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네, 부분이죠. 자, 게스를 들고 다니니까 또 이색적이네요. 네, 남의 게스예요, 이건 또. 예. 자, 역시나 뭐 이윤현 선수도 송병구 선수 본진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자, 네. 프로 잡혔고요. 코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 분명히 테크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사실 이 타이밍에는 팩토리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죠. 예, 정말 초반부터 이윤현 선수는 송병구 선수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거 깨닫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드래곤 나왔고 이제 SB는 알아서 대피를 합니다. 피신 네. 하고 있는 SB. 그렇죠. 게다가 좀 프로토스가 저렇게 게스러시한 후에는 전략적인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드래곤 그리고 토패트를 올리고 있는 이윤열. 아, 반대로 이윤열 선수가 또 심리적인 빌드를 좀 사용을 하네. 게스러시를 당했으니까 투팩토리는 아마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그리고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이제 바뀌었네요. 드라군을 쫓고 있는 SB로. 네, 드라군이 아래쪽으로 빙 둘러서 상대방의 진영까지 가는데, 예. 뭐, 센터 쪽에 혹시나 전진팩토리라도 지었을까봐 좀 꼼꼼하게 간 듯한 모습입니다. 예. 참, 송병우 선수도 참 안전하게 플레이해줘요. 캐스러시 해줬겠다. 드라군 제때 나와줬겠다. 사실 멀티를 가져가주면서 운영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나 항상 안전하게 플레이해주는 송병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로보틱스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게이트 상태 그대로. 사실 욕심이 나거든요. 게스러시도 네. 성공했겠다. 상대방의 태클을 누리겠다. 이러면 뭐 빠른 다크템플러라든지 혹은 뭐 빠른 멀티라든지 네. 이런 선택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른다는 생각하에 좀 운영적으로 운영으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이 송병우 선수의 안정적인 선택이 굉장히 예. 송병우스럽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자, 사거리 끝났고요. 드라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가고 있는 프로브 시간차 정찰로 SCB가 예. 올라가는데 아 드라군이 저 SCB를 찾으러 한 바퀴 빽 돌았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어우 결국에 찾았는데 확장 프로브 도망갔어요. 정말 영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내려가 프로버가 내려가 있으면은 무언가 로보틱스라든지 무언가 건물을 올리고 내려왔다는 그 타이밍을 이윤정 선수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짝 숨겼다가 영구, 예. 영리해요. 자,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윤정 선수, 송병구 선수도 넥서스를 소환합니다. 네. 멀티 타이밍까지 가져가면서 예. 예. 근데 일단 이윤정 선수가 투팩을 올린 이유는 미네랄이 좀 남아서 먼저 투팩토를 올린 듯한 모습입니다. 예, 네, 게스러시를 먼저 당하면은 미네랄 채취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네랄이 남기 마련인데 그렇죠. 돈 남는 대로 그냥 팩토리와 커맨드 센터까지 지으면서 중장기적인 경기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듯 하네요. 예, 자, 쓰리게이트 송병구. 아, 송병구 선수가 프로브 숨기면서 자신의 다크드랍 아니면 뭐 리버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심어줬는데 뭐 이윤정 선수 말씀해준 대로 돈이 좀 남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아, 일단 진격하고 있는 듯한 저 모습 분명히 자 12시를 경해서 얼마 전에 이 회심의 초반 공격으로 무너졌었어요. 송병구 선수는 그렇죠. 아주 좋은 네. 타이밍에 치고 올라온 차량의 병력에 의해서 험하게 경기 내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자 오드라군데 마인메서자 밀어붙이고 있는 이현현 선수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렇죠. 많이 터졌으면 앞선 그 2라운드에서의 기억이 다시 되풀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송병구 선수가 마인을 잡아주려고 드라군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었는데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마인 나온 것을 보고 깜짝스럽게 홀드를 눌렀는데 마인을 제거해 준 거예요. 예, 다행이었죠. 네, 네. 순간적인 예 컨트롤이 아주 좋았고 자, 시즈모드 한 방 바뀌었는데요. 반응 속도. 일단 이윤정 선수 계속적으로 좀 뭔가 타이트하게 몰아붙이네요. 네. 아주 공격적인데요. 네, 분명히 이 지형은 테란에게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예. 네, 한 발이 앞으로 쭉 당겨주면서 예. 앞쪽 탱크라인 정리해주고 뒤로 한번 빼주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송병우 선수 무리하지 않아요. 네, 네. 무리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무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윤정 선수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지형에 탱크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송병우 선수도 마음껏 달려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야, 이윤정 선수 그리고 빠집니다 또. 네. 자, 리버 탱크 준비하고 있는 송병우. 이윤정 선수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저걸로 사실 경기를 끝낼 수가 없는데 이윤정 선수가 저렇게 공격을 한 건 자신의 태크트리 올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예요. 게다가 예. 프로토스 병력이 셔틀이 좀 늦게 오게끔 만들기 위한 시선 끌기였습니다. 한때는 이윤영 선수가 뭐 소강 상태다, 뭐 전성기 지났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자, 일단 탱크로 앞마다 확실히 방어하고 이제부터는 이 러시아워라는 맵 왜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네. 벌처가 여기저기 쿡쿡쿡쿡쿡쿡 찌르고 다니면 굉장히 아픕니다. 네. 저거 넘어갔으면 정말 물차 빠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확인을 물증으로 붙입니다. 예. 그 멀티 확인을. 송병우 선수는 지금 출발하고 있는 리버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줘야 하고 이윤정 선수는 아머리까지 올렸겠다. 예. 타이밍 방어 후에 벌초로 상대방 흔들고 추가적인 멀티 가져간다든지 이런 선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공 방어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이윤정 선수입니다. 리버가 타서 출발을 했나요? 아직은 출발하지 않고 있는 송병구. 질러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가요? 출발하지 않고 있는 셔틀입니다. 네, 질럿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리버가 리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네, 프로브가 마주 인사를 나갔었고요. 자, 탱크를 쌓아놓고 있는 이윤혁 그리고 터렛 공사되기 시작합니다. 대공방어 12시를 경유할 듯한 송병구 선수의 셔틀의 움직임. 뭐 이윤혁 선수가 리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겠다. 셔틀 드랍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철저히 해주고 있어요. 송병구 선수는 사실 저 리버로 시간 끌어주면서 자신의 멀티 활성화와 데이트 늘리는 타이밍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예. 자, 멀티조로 움직이는 프로브와 함께 셔틀의 모습이 보이고 센터적 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터렛공 사고 있는 이윤열. 아, 예. 분명히 리버라든지 상대방의 게릴라성 플레이만 당하지 않는다면 탱크 숫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터렛 지어질 것 같은데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예. 이윤열 선수가 그 특유의 자신만의 그 빌드, 탱크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팩토리 완성될 때쯤에 벌처 업그레이드 눌러서 벌처 생산해주면서 타이밍 잡는 빌드. 예. 예. 자, 지가 떨구고 리버가 내립니다. 안 터지. 스캐럿 빌드. 터졌어요. 예. 고민하다가. 다시 한 번. 뺏어야죠. 아케이 대주고 있는 송병구. 저거 탱크예요. 네. 탱크가. 야, 리버를 잡혔어요. 예. 네, 리버 잡히면 좀 위험한데요, 지금에. 마음먹을 수 있죠. 네, 북팩토리도 완성된 데다가 탱크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갑니까? 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나갑니까, 어디? 네, 한시 지역, 12시 쪽으로 진격하는 그 방향의 멀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건너편에서 엔지니어링 베이라든지 베러스로 시야 확보하고, 건너편에 CG 모드 해놓고 벌처만 추가해서 진격하게 돼버리면은, 송병호 선수 앞마당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움직이는데요? 네. 무서워요! 이게 게다가 윤열 선수가 아머리를 그래도 일찍 지었기 때문에 예. 업그레이드가 딱 전투하는 그 시점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하나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만 이윤열 선수는 아직까지는 진출은 공의로 갖추고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송병구 선수도 자신의 그 앞마당 건너편에 자리지를 잡고 건너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드라운을 일찍이 빼서 예, 빈집을 갈 듯한 액션을 취하기 위한 전술적인 위치를 자리 잡는 거고, 이 선택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들이닥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송병구. 이윤열 선수 좀 더 많이 나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는데, 일단 꾹 참고 한 방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예, 어쨌든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벌처가 추가되면은, 슬슬 움직이죠, 이제는. 옵적으로 보고 있는 송병구. 네. 근데 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셔틀 쭉 보여주면서, 돌아갑니다. 네, 셔틀 봤거든요. 돌아가죠. 예, 돌아가죠. 드라운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시드보드 한 소리. 예, 진격하다 잠깐 접고 있는 이윤열. 네. 그러니까 이윤열 선수도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알아요. 갈듯 말듯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 타워를 구축할 정도의 양이 생기면은 이렇게 구축해주고 나가는 플레이. 나가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다시 빼서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예. 테란이 이 러시아워라는 맵에서 프로토스 상대한데 있어 편한 거, 벌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형적인 이점도 있다는 거. 테란에게는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프로토스는 언제든 상대방의 병력 나오는 거 체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빈집을 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직 스피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여 선수는 위쪽 라인으로 공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면서 위쪽 라인 멀티 가져가주면 되거든요. 아래쪽에 송병호 선수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건 무리고요. 라인을 지금 송병우 선수가 양으로 그냥 추가 병력 끊어주면서 양쪽으로 뒤적혀서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양쪽으로 중간 잘렸고요. 병력 추가되는 거 잘려먹고 샌드위치입니다. 이제 선택은 굉장히 좋은데 양이 좀 많아요. 또 샌드위치. 자, 송병우 진격. 앞쪽 줄러 벌처가 제일 중요해요. 네. 드라마 앞으로 땡겨주고요. 게다가 진영은 동병우 선수지. 이번까지! 자, 이현현 선수 진출 병력이! 이번 한 마리! 질러 내기네요. 사라지네요. 이현현 선수 진출 사라집니다. 예, 여기 있는 병력 다 잡아먹기 되면은 상대방은 이미 두 번째 번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적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9시 선택이 아니라 진격을 선택했는데. 네, 이 병력 잡아먹기면은 전투에서 패배한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멀티 하나를 더 내준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네. 자, 타겟에 올라가고 있는 송병우. 송병우 선수의 판단력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게 사실 러시아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사실 2초, 3초만 고민하면은 아무리 송병우 선수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선택을 해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데 거침없이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양쪽으로 분산해가지고 덮치는 게 너무 훌륭했어요. 크게 원을 그리면서 샌드위치 생각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맵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송병우 선수의 전술적인 플레이였고 지금 멀티 다섯 쪽에 이윤열 선수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마당만 먹고 병력 꾸역꾸역 지어 짜내가지고 상대방은 확실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었는데 막혀버렸습니다. 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첫 병력
공격 자체가 라인만 그냥 다 쓰고 있었으면 위쪽 멀티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어, 지렸던 공이. 공이 공격하는 거를 선택을 했고 막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바꾼 겁니다, 멀티를요. 자, 주도권을 이제 송병호 선수가 서서히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마인 배선이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예, 5시 쪽 멀티만 어떻게든 가져가면 추가적인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윤여 선수도 다시 회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 자, 이윤여 선수가 예. 멀티가 사실 좀 느렸고. 와우! 와, 토네이도인데요? 토네이도? 회오리! 예. 아까 이윤여 선수가 제 2의 멀티가 지금 굉장히 느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아래쪽 라인 형성하고 위쪽까지 커맨드 동시에 올려줘야 돼요. 네. 하나만 가져가서는 안 돼요. 자, 위쪽 시드워드 두 개, 그리고, 네. 아, 와인 제거반. 아, 예. 안 죽었어요? 아, 네. 야, 오. 예. 와, 양 선수 정말 지형을 놓고 이렇게 셀 수 있는 플레이 펼치는 거 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지금. 예, 압박 잘 주는데요? 이거. 송병우 선수가 지금 네. 아, 무리하게 공격을 시도하는데 아 네, 드라군은 바보예요. 지금 때 탱크 위에서 때리니까 지금 좀 빨려 들어가는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자, 아 이거는 빼주는 게 안 돼요 송병우 선수. 자, 아래쪽 탱크 아래쪽에 있는 탱크만 잡아주고 밑 쪽으로 빠져서 자 이걸 밑 쪽으로 빠져서 멀티 쪽 견제해주면 송병우 선수가 더욱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데 와 예. 지금 무리는 안 했는데 이윤열 탱크 위치 보십시오. 네. 여기 네. 보세요. 와~ 이게 어느 정도는 유리한 판단이죠. 병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 차라리 들어가지 말고 멀티 하나 더 했겠다. 캠프들이 올려주면서 아비토라든지 어? 캐리어로 전환할 수가 없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 아, 자 송병호의 선택 이게 옳은 선택입니까?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지금은. 병력을 좀 잃었어요. 아 송병호 아, 예, 너무 많이 잃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섯 시적이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섯 시적 멀티 돌렸고, 뭐, 송병호 선수도 추가적인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갔고, 아비터 체제도 갖추긴 했지만, 예. 예, 방금은 정말 가지고 있는 병력에 비해서 손해를 본 것이 더 많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못한 선택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 송병호 선수가 전술적으로 들어가는 판단 자체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그 많은 양이 들어가면 분명히 이윤여 선수는 탱크가 없기 때문에 멀티 쪽에 있는 탱크를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거를 예상하고 밑 쪽으로 쭉 당겨서 탱크 정리해주면서 멀티를 공략했으면 송병호가 진짜 유리한 거였어요. 자, 벌차도 활약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게 정말 이 러시아워 하는 맵의 예. 재미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보는. 어, 벌초! 야! 어, 이윤영 선수! 아, 근데 막 드라운이 딱 때마침 예. 나왔어요. 예. 그리고서 일부러 프로그 손까지 보이던 이윤영! 네, 게다가 캐논도 있기 때문에 예. 방어는 좋았고요. 네, 이병현들이 올라가서 게이트 주변에 마인을 대다수로 매선했다면은 아, 좀 이득을 봤을 텐데 그 점 좀 아쉽고 아, 벌차 활동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잘 버텨야 되죠. 그렇죠. 프로토스들. 탱크를 모으기 위해서는 벌처가 움직여 줘야 됩니다. 제가 벌어야죠. 네. 네. 리본아, 어 이거 언밸런스 리본데요. 네. 엇박자. 아 예, 엇박자, 엇박자. 네. 예, 언밸런스가 아니라 서플 테라용인 것 같은. 네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타이밍에 예, 서플을 테라하기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기 쉽지 않고 털이. 저 늦은 엇박자 리본은 사실 멀티 견제하기는 아주 안성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추가해줘야 되는데 윤현 선수가 불리하다 보니까 골리앗 추가를 못해줬거든요. 아 예. 야 아비터 엇갈린데 길이 견제를 이윤현 선수 꿈꾸고 있어요. 어, 예 요리조리 그냥 피해서 벌초 어, 게이트 그쵸? 예, 들어갔어요. 어찌됐든 9시 지역을 찌르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게이트 주변에 마인 매선이 목적인가요? 네 마인 매선하고 일단 중요한 건 송병호 선수의 셔틀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패스를 나오고 소리 들렸죠? 아, 털의 위치 굉장히 좋네요, 예. 아, 게이트웨이 근처에, 자, 리버가 스케로우 쏘기 시작합니다. 털에 치고. 근데 셔틀이 빨개졌어요. 네. 자, 질럿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빈 상태. 그리고 송병호 선수가, 분명히 송병호 선수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이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점이, 어떻게 될지 이윤현 선수는 이대로 멀티까지 가져갔단 말이에요. 사실 송병호 선수가 아래쪽 라인, 뭐, 최다 스타팅까지는 지금 굴리는 그런 신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트럼프 속간 해줬던 네. 고, 어, 이윤여 선수. 아직까지는 송병호가 좋은 게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아비터가 확보됐기 때문에 네. 리콜이라든지 스테이스 필드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송병호 선수가 그 유리한 점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독이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리함을 살리지 못하면 어, 이윤여 선수의 유리함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지방에 불 붙들어주고 있는 송병호.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네. 테란에게 주도권 내주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아 지금 어찌됐든 엇박자 리버로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기 때문에 예. 아비터 활용해서 지금은 한 200 정도 됐거든요. 됐죠. 아비터 활용해서 스태티지 필도 활용해서 한번 쭉 밀어붙이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멀티 쪽에 말이죠. 그렇죠. 예, 비도 이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공이 방이라고 되어 있는 송병호 예. 네.
대단한 송병구. 예, 싸울 수 있는 그 전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드라군과 질럿들이 원 없이 싸울 수 있는 전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송병구 입에 꽉 찼다면 한 번쯤 들이받는 선택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들이받는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송병구 선수는, 예, 미쿠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정도 질러 추가돼서 한번 들이받으면은 송병구 선수가 이득을 챙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투하 미터. 네. 자, 스테이스피인데 만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네. 미쿠 같은 경우는 괜히 지금 갔다가, 자, 과연 송병구 선수 리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 한승의 배슬이 원하는 리콜? 아니, 스태치 빌드 같은데요? 네. 지금, 그냥 위로 들이닥칠 리콜인가요? 스태치 빌드. 그렇죠. 스태치 빌드 얼려놓고. 자, 들어옵니다. 육지로 지상으로 걸어오고 있는 송병구 선수. 그러니까 본진 앞마당을 노려서 경기를 큰데 버리겠다라는 마인드인데. 육지를 챘어요. 네. 윤혜성과 알고 있죠? EMP 맞았지만 그 만화 다 쓴 아비터였고, 스태치 빌드 썼고, 스태치 빌드 아래쪽에 있는 멀티 쪽에 있는 탱크 다 쓸어 모아가지고 막아줘야죠. 네, 잘 달려들었어요. 잘 달려들었습니다. 네. 잘 달려들었고, 상대방의 탱크가 더 오기 전에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은 송병구 선수는 앞마당과 보지표끼리 전까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어요. 자, 멈췄어요. 결국은, 예, 병력에서 양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 송병구 선수가 공격을 가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꽉 찼으니까 뭐 이런 거 해주고 좋죠. 그렇죠. 해줘야 돼요. 예. 네, 이거 질러 더 추가되면 확실히 뚫 수 있는데 상대방의 본진지역까지는 무게에서 올라가지 않은 선택 송병구답습니다. 네. 네. 예. 자, 하이템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예, 7시 스타팅 멀티도 어느새 돌리고 있고, 예, 미나나 멀티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넥서스가 코앞에 지어지는데요. 예, 7시 쪽에서 뭐 다크템플러라든지 정말 성가신 고급률이 뽑으면서 상대방의 추가적인 멀티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는 안정감이 갖춰졌네요 송병구에게. 네. 스타팅을 가져갔기 때문에 안정감이 돋보이는 것이고, 케이노 막 서너 개 정도 짓고 말씀해주시는 다크트플러 하나, 뭐 하이테플러 하나 나오면은 이쪽 쪽 유은혁 선수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예, 유은혁 선수는 어떻게든 메카닉 밸런스 풀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그렇죠, 드랍심이라든지 소수의 벌처와 탱크 한두 기로는 7시 벌치 지역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드랍심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예, 멀티 지역을 흔들면서 업그레이드 바탕으로 한 방으로 이겨야 돼요. 한 방 싸움으로요. 자, 아까 그 리버가 터졌던 셔틀, 체력이 많이 남지 않은 셔틀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뭐 또 타고 있지 않더라도. 아까 질러 다 줬고, 예, 예, 이거 줬어요. 자, 셔틀 귀엽습니다. 그냥, 예, 이것도 줄이려고 파괴 당하는 것 같고. 네. 30점 멀티를 송병구 선수가 두드리려는 움직이는데, 사실 지금 타이밍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앞마당 커맨드 센터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콜이라든지 한 번쯤 상대방의 변형을 한 번 더 발을 묶어주는, 예, 네,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이라면 거의 완벽할 것 같은데요. 자, 3아비터에 다시 한번 공격을 선택할까요? 송병구 선수가 공이어 방해를 되어 있습니다. 예, 좌측으로 지금 벌처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 방어가 또 되어 있을 거 사실, 예, 송병구 선수 주체고 밑으로 보내는 모습이고요. 예. 이은정 선수가 지금 약간의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기다리면서 한방맹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비터가 많이 등등 떠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게 되면은 송병호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포지를 일찍 돌렸기 때문에. 예. 자, 일단 이훈현 선수도 꾹 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훈현 선수는 지금 공격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민혜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대로 경기 운영을 풀어나가야 되고, 상대방의 아비터라는 존재 때문에 리콜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데다가 스테이스 빌드로 자신의 유닛들을 얼려버렸을 거. 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지금 아비터들 뭐 만화 꽉 찼을 것이고요. 예. EMP가 있긴 하지만요. 예. 네, 저 포지가 지금 충실하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의 병력 자체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EMP가 먼저냐, 스테시스 필드가 먼저냐, 이 싸움인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자, 다크 템플러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뭐, 이겁시. 아, 리콜인데요! 자, 본진 쪽으로, 리콜과 팩토리 쪽으로! 잘 치르네요. 예, 이쪽에 올려버려야죠. 이거 올라오는 쪽에. 예, 아비터 하나 내리셨어요. 아, 올렸어요. 드라군을 올렸습니다. 드라군을 올려서. 자, 올렸다면 부비적해서 좀 밀어내야죠. 네. 자,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윤호 선수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팩토리가 장악하고 있는 송병구. 이럴 때 아비터가 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서 멀티 쪽에 다시 한번 이거 잡아먹으러 오는 건가요? 예, 움직이 버릇. 그러니까 멀티 쪽에 만약에 리콜 하나 지금 더 들어가주면 송병구 선수 붙일 수 있는 거죠. 좋아하죠. 네. 아, 피해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자, 드라군이 떡 버티고 길을 내쫓고 있어요. 예, 팩토리 강제 어택하고 있는데다가 이거 드라군 하기 때문에 병력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시간 길게 느껴지겠는데요, 이윤호 선수. 예. 아, 야, 저 드라군 정말 드디어 이제 풀렸습니다. 네. 정렬이 전사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그렇죠. 어차피 지금 시간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좀 빠진, 인구수가 빠진 거는 메꾸는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지금. 예,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예, 또 들어가요. 어서 거기 진작에 들어가서, 진작에 들어가서 그냥 커맨드 강조템만 땅 해주고. 자, 마지막 쪽으로 리커! 이거 페이크 같은데요. 지금 본진 쪽이 주어. 리커! 아, 리커! 네, 본진에, 본진에도 갑니다. 본진에도. 다시 한 번, 본진에도. 양방 리커! 야! 완벽합니다. 완벽해. 니콜 콤보. 니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예, 예, 맨날 그 저거지를 하는 그런 양방향. 예. 삼지한 니콜. 야, 정말 니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또 올려야죠. 이윤열 테란의 찡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공격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윤열 선수 못 나가죠.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하이커블로까지 같이 있고. 아, 이쪽 저쪽에 지금 휘둘리게 급급하고.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윤여 선수 나가야 돼요. 만약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해답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해긴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계속 얻어맞고 있는 이윤여 선수. 네, 이윤여 선수 먹는 상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팩토리가 파괴되면 어디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팩토리 많이 깨졌는데요. 그렇죠. 지금 다시 팩토리 늘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넥서스가 한두 개입니까? 이게 이만큼 송병 선수 금방 채워요. 네,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자원이 거의 뭐 한 3천, 4천 정도를 계속 넘나들 것 같고, 예, 게스 보유량에 있어서도 거의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예. 아비터가 계속 그냥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 오늘 송병 선수가 질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게 송병국이기 때문에 뭐 실수가 네.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결점 아닙니까? 자, 그래도 공산 방역. 야. 네. 어쨌든 정말 일발 역전의 기회를 이윤열 선수는 딱 노리고 있는 건데, 예. 예, 진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굉장히 희박한데 그 가능성이란 게 이루어지려면 송병우 선수에게 송병우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병력이 정말 마인 밭으로 200병력이 미콜 딱 된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의 그런 병력에 의해서 자신의 병력들이 몰살당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똘똘 뭉쳐 있었을 때, 예. 뭉쳐 있었을 때, 무브로 우클릭 해가지고 병력을 네. 다 잃어버리지 않나. 이윤열 선수가 그만큼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뭔가, 뭘 해도 돼요? 지금은 리콜해도 되고. 그렇죠. 아예 기다리고 전면을 펼쳐도 되고. 예, 예. 아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옥정으로 아, 보고 보니까 갑니다. 어디가 미드빈나? 얄밉죠. 이렇게 꼼꼼한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냥 들어오는데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안 들어. 들어가네요. 이에피! 안 맞았어요. 왜? 맞았나요?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죠. 아이고. 빨리 태블로까지 왔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도 당황한 나머지. 예. 지금 뭐 배스 위에 기계피 쏘고. 예측에 비를 못 날렸어요. 예. 아. 네요. 아, 이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데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이윤열 선수가 이야, 올라오는 길목의 아이템플러가 그냥 적절히 치여줍니다. 예, 아, 메카닉 변경들이 어깨에다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잘 막아내고는 있지만 공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상대방의 멀티를 파괴한다 동시에 막아내는 모릅니다. 드라군 이래도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드라군의 모습이 한 세네 부대가 나와줘야지 이윤열 선수한테 희망이 조금 있는데. 아, 저 리콜이 좀 예. 아니면 뭐 멀티 쏘러 왔어요. 뭉쳐있거든요? 네. 뭉쳐있기 때문에. 자, 리콜 분위기죠? 어디로 네. 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네. 무슨 공항 같아요, 야, 공항. 네. 자, 어디로 갈까? 가고 있어요. 네, 승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리콜! 아, 근데 여긴 안 여기 사지예요? 여기 좀 안 좋네. 근데 이런 장면이 네. 더 많이 연출돼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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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이 한 5번 이상은. 5번이요? 연극에서 나와야 돼요. 시원하게 녹았는데요, 아주. 네. 나중에, 아, 나중에 피곤해지고 있죠. 아, 근데. 어쨌든 간 이래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래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니까 멀티 쪽에 게이트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공격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아비터가 계속해서, 아, 게이트에도 쭉쭉 늘어나고 있고, 뭐 이윤여 선수 정말 오래전 50게이트 사건. 야, 이거 몇 개죠? 둘, 넷. 예. 많아요. 예. 게이트 그 50게이트 희대 명승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때는 투토스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었죠. 그렇죠. 예, 아비타라는 존재도 거의 뭐 안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긴 한데. 잠시 후 실덕도 할 거에 할 예정이에요. 네. EMP 먼저 하고 있네요. 이윤열 여기 아비타에 어떻게든 EMP 딱 길이 맞게 하고 상대방 병력 다 잡아먹은 후에 7시 스타킹
파괴하고 금원진을 자신이 가져가고 그렇죠. 스테이시스 비정을 들었어요. 예. 무조건 이겨야 돼. 1년을 여기서 전주 패배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쏟아지 EFP를 먼저 무조건 EFP가 서로만 떨어졌어야 되는데 기아시대 예 너무나 차갑습니다. 자 공룡이 천재를 올리네요. 예. 예. 앞편을 잡아먹기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제대로 올렸어요. 예. 이거 보고 바라만 봐야 되는 이효자 선수 저병력이 대병력이 아니야. 풀리는 순간 아 풀리게 기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 병력 안에 타고 있는 파일럿들은 참 아 이효자 선수 차라리 너네들이라도 좀 살아라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저거 풀리면 어차피 정리가 되면 부분이 많이 가. 그러니까 이효자 선수가 풀리면 풀리고 난 뒤에도 병력이 남아있어야지 한승현수를 말씀해주고 밑에 쪽을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경기가 없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자, 깨어나는 탱크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 예. 네, 사라집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병력이 거의 주방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팩토리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없어요, 이제. 다시 병력 충원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네. 어디 모여있습니까? 이호재! 네. 송병구 선수가 이호재 선수를 잡아냅니다. 네. 네. 지난 2라운드 때 앞분기하고 유지하지 않네요. 아 역시 송병구 이호재 선수는 참신병구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완벽하게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화끈한 경기였어요. 제대로 된 물량 싸움. 예. 예. 더군다나 뭐 처음에 시작부터 해서 게스러시까지 해서 그리고 리콘까지 해서 완벽했습니다.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이 위너스 리그도 모든 간에 MSN 간에 송병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깨어났어요. 그게 정말 많은 패배를 뭐 막 10연패하고 20연패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송병구였기 때문에 그런 연패가 납득이 안 됐던 건데 송병구는 바로 이기는 게 송병구예요. 예 돌아왔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삼성전자 칼이 도록점을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